어디선가 본 장면 같은데 이거? 어? 이상하다. 나 어제 분명히 여기서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어? 나 왜 또 왔지? 희아님 별풍선 10개 선물 방영 고맙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요? 뭐 나온다. 콩콩콩이다. 여기도 없네. 깜짝이야. 여기도 없네. 깜짝이야. 좋아. 또 알려줘. 또. 재밌똥. 네, 스포 이제 무한 스포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다 알려주세요, 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거 다 알려주십시오. 연못의 비밀 이건 읽었던 거죠? 담배가 어디다 그랬지? 남자 화장실 위에? 위에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담배가.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왓썸님 호광도가 13승 했습니다. 왜요? 로잔네. 다 먹었나? 먹을 거 다 먹었나? 연두해요, 연두 동전. 됐어.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어떤 루트로 갈까요? 난 진엔딩은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솔직히. 누구로 갈까? 지연이로 갈까? 지연이랑 성아? 둘 다? 생각보다 정도가 아니라 겁나 잘 만들었어요. 정말 수작이고 명작이에요. 제가 진짜 이런 게임 한 진짜 100만 년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여길 들어가지? 그러게, 무슨 방법 없을까? 헛! 야, 소리. 미안요. 제 새로운. 이런 웬만한 거 다 건너뛸게요 이제. 갑작스럽게 요번엔 지연이 웬만하면 지연이.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아, 웬만하면 다 잘해주는 쪽으로. 아, 무조건 다 일단 호감도를 다 높이는 쪽으로. 그래? 오케이. 어쨌든 잘 됐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소영이한테는 나름 높인다고 높였는데. 듬직한데? 따라와 봐.
지영이랑 둘이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와.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나 이거 참.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변태. 호감도 깎였다.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호감도 깎였네요.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건너뛰기 완전... 건너뛰기. 요런 건 다 건너뛸게요, 웬만하면. 고마워. 도와줄 줄 알았어.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영상은 안 봐도 되죠? 아, 새로 보시는 분들은 또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요? 아, 그럼 영상 그냥 볼까요? 이왕 하는 거 그냥 몰입할 수 있게 그냥 영상도 계속 볼까? 건너뛰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영상을 건너뛰고, 그냥 몰입을 원하시면 영상은 그냥 쭉 보고. 리퍼 보면 이제 섬님 생각납니다. 뭔가 뭔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생각난다는 거는, 예, 엄청난 결실이죠. 그죠? 이건 봐야지.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놈 시기야.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의 새끼야. 수위예요, 수위. 그때 저 처음에 이거 플레이할 때 수위입니다, 수위. 학교 수위. 정신 나간 미친 수위. 저 처음에 이거 할 때 어떤 분이, 어? 저 모바일 버전은 더빙이 진짜 저래요? 그랬는데. 모바일 버전은 정말 더빙이 저래요? 이, 내가 이놈의 새끼.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랬더니.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했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요. 나 왜 갑자기 헷갈리니? 요거 처음 할 때 소영이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있다. 소영이가 바람 불고 지랄이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한 건데? 잠깐만. 아, 여기를 안 했구나. 얘를 안 했구나. 아닌가? 했고 한 건가? 아, 다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쩌. 쇠금. 자, 복습의 시간입니다. 쇠금. 오늘의 이야기, 쇠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김씨라고 했죠. 그죠? 쇠금 나와라 쇳덩어리. 아, 이거 똑같은 모델링한 거 여기도 썼구나. 아, 열쇠를 여기서 하는 거구나. 나 이 열쇠 뭐 만드는 거 어디 썼나 했더니.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열쇠는 여기서. 고마워. 제법인데? 뭐야? 나 겁주려는 거야? 안 속거든요. 야, 근데 너 다 외웠어, 알아? 다 외웠어. 이 학교 예전 6.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직 안 갔어? 여기 아직 그건 아닌가 보네. 자판기 옆에 동전이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지. 아이싱쿵. 여기 뭐 없죠? 여기 뭐 없었어. 맞아. 확실히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보면서 해야겠어. 더 몰입이 되네,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마치 뭐?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 너 전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소영이도 알아?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 난 설지연이라고 해. 넌
이희민 맞지? 얘가 기본적으로 희민이한테 관심이 있네. 이 그죠?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 기본적으로 얘가 관심이 있어.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 혼자서 이 시간에. 그럼 우리 그런데 말이야. 오늘부터 1일? 그냥 여기서 엔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친구는 없어? 네가 있잖아. 너 어? 있잖아.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겠지. 엔딩 가자, 엔딩 가자. 그냥 여기서. 휴가 파월님 어서 오세요. 조심해. 아니야? 아까도 했었어요. 어, 왜 나 왜 새롭지? 미안해요. 자, 이제 다 했죠? 바로 쉐금 가면 되죠. 쉐금. 오케이. 여긴 뭐 없나? 네, 여기는 마법 천자문 학교입니다. 마법 천자문. 옆에서 어제보다 잘한다고 성화해요. 그럼요, 깬 게 있는데.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설마, 한 번 했던 건데. 수위 뒤따라가다가 슬금슬금 걸려가다가 죽었다고. 잊으시오. 그런 나의 모습은. 우왕! 우왕, 정심원! 응, 여기 괴담 재밌죠. 그래서 지금 괴담이랑 귀신이랑 다 모으려고요. 아, 여러분, 니퍼 전설은 잊으라니까요, 이제. 예전의 맞섭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게임 고자가 아닌 게임의 신으로 거듭날 테입니다. 거듭날 테야. 영원히 구전될 겁니다. 2학년 8반, 오케이. 여러분, 이 그림들이 알고 봤더니 그거구만. 그, 이 화이트데이 만든 회사에서, 제작사에서 사생대회 이벤트를 했었어요. 지금 못 들어가죠, 여기? 사생대회 이벤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낸 거, 그림 그거를 여기다 다 전시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에 들어가면 급훈 있죠, 급훈. 그것도 다 이제, 그러니까 사생대회 겸 백일장을 열어서 거기 있는 급훈도 다. 이건 사랑의 대화하면 도대체 뭐야? 그것도 다 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을 다 반마다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대화하면 괴담 관련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3126. 껌이지 뭐. 수인은 이제. 수인은 껌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뭐 다 회피하잖아요. 어, 나 근데 죽을 것 같아.
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 아, 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 갈 데 없잖아. 갈 데 없어. 아. 어, 아,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아!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와라. 와. 와. 와라. 와라, 이놈의 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나 간다. 좋았어. 아유, 진짜. 됐죠? 이거 보고 가세요, 이거. 아닌가? 뭐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나, 괴담을 먹어야 나오나? 이거 뭐 보고 있으면 귀신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아닌가 보네요. 치사하게.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어려움이요, 어려운 모드. 자, 여기다. 오케이. 와, 이걸 이렇게 빨리 여기를 오게 될 줄이야? 아, 그럼 아까 그 귀신이 누구였어? 누님이야? 아,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 그러니까 나영이 누님, 소영이 누나님. 지연이도 있다고? 가자.
갑자기 전등이 터져서 놀랐어요. 자, 여기서 구급상자. 여긴 뭐 없었죠? 여긴 뭐 딱딱히 뭐 없었고. 자, 여기서 96948683 96948683입니다 96948683 96948683 96948683 4259 4, 2, 5, 9. 아이, 껌이죠, 여러분. 이 정도야, 뭐. 아, 잠깐, 저기 안에, 저긴 안에 없죠.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자,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터뜨려줍니다. 오케이. 터뜨려주고 나갑니다. 달려! 여기서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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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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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아, 그렇죠. 이제 어려움 난이도는 보통 난이도에 약간 살짝 달리기만 좀 못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수위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없어졌고, 이제 웬만한 진행도 거의 다 익혔고. 아니, 최소한 보스전에서는 좀 양껏 뛰게 해주면 안 되나? 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아니고 요 안에 왕리열은 한 대 맞으면 죽는다는데요. 달리기도 완전히 체력 완전 허약하고, 왕리열은 개인적으로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어려운 모드에서 빨리빨리 깨면서 여러분 도움 받아서 귀신 수집하는 거, 귀신이랑 괴담 수집하는 게 목적입니다. 달리기 하자마자 수위가 뒤에 있어요? 전혀 리얼하지 않은데 그건? 왕 리얼이라기보다 그냥 개 어려움인데 그거는?
프레스 파이어! 죽어라! 아, 무조건 세 번째예요? 아, 이것도 난 랜덤인 줄 알았지? 난 얘네가 이것도 머리 좀 쓴 줄 알았죠? 무조건 세 번째구나. 애기는 무조건 두 번째.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드디어 봤습니다. 캐비넷 귀신. 아, 나 진짜 생각 없이 놀랬네. 와. 헤매는 게 더 웃겼어. 아, 그러니까 웃기기는 당연히 헤매는 게 웃기죠. 왜냐면 헤매는 건 그게 진짜 이제 제 플레이인 거고, 신랑이랑 우동 해먹고 있습니다. 어, 좋겠다. 그러니까 헤매는 건 진짜 저의 이제 뭐랄까, 제 원래 본 플레이인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다 알고 얼른 빨리빨리 이제 귀신만 보기 위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다른 코멘트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때는 막 코멘트를 하면서 막 혼자 쇼를 하면서 하죠. 아마 재미있기로는 그냥이 더 재밌을 거야. 그죠?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런데 천영님 어서 오세요. 들린 것 같은데.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진님, 그렇다고 대놓고 재미는 없네요. 이거는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설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 맞구나. 야, 손잡았정.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로 홀린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걔 완전 여우야, 여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렇다니까. 그뿐인 줄 알아? 소영이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소문에 따르면 소영이가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저건 좀 어색하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화를 쫓아갈까요? 성화를 한번 쫓아가봐. 저번에는 울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뭘로 할까요, 우리? 성화 쫓아가요? 오케이. 야, 쟤 뛰는 거 봐. 쟤 뛰는 거 봐. 샤라랄라랄랄라. 너도 들었지? 아까 여자 울음소리. 아, 웃겨. 맙소사,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봐.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았다고. 어쩌면 소영이 이봉주야? 응, 내가 말했잖아. 재밌다.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다. 선택지를 다르게 하니까 재밌네요. 이제 소영이 루트가 아닌 루트다 보니까. 소영이 2년 전에 자살한 자기 언니 때문에 일부러 이 학교로 온 거래. 언니가 여기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와서 죽은 언니를 불러낸다는 소문이 있었어. 왜 있잖아, 분신사바 같은 그런 거. 바보 같은 기집애. 왜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사업자들인 거지 뭐. 아무튼 걔가 학교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해. 우린 하필 그 일에 휘말리게 된 거라고. 뭐야 너? 어? 뭐야? 왜 자꾸 걔를 두둔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도 뭔가 수상해. 너 걔랑 뭔가 관계가 있지? 아 됐어. 변명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도 널 믿을 생각은 없으니까. 너처럼 소용이한테 이용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